아 배부르다. 아 잘 먹었다. 이제 배부르니까 토크할 맛이 나. 네. 건배 한번 하고 우리 토크를 해볼까요? 자 오늘 밤 토크를 위하여. 위하여. 자 오늘 밤의 주제는 뭐 무엇인가요? 남자들의 수행의 고충입니다. 남자들 수행의 고충. 예, 여성들이 뭐 참 수행을 잘 하시고 진짜로 인정하고 또 뭐 회라님이 당장 여성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자, 남자 이렇게 되는 거야? 누가? 어 그러실 수도 있는데 또 저희들의 마음을 아마 훅 하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아 그렇지 남자들 이렇구나. 마치 예전에 그 왕 한번 이렇게 확 하셨잖아요. 어. 그것처럼 아마. 여성들 입장에서는 헤라 엄마를 보면서 똑같은 여성이니까 롤모델로 삼을 수 있고 또 그 여성 특유의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영역대와 언어체계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 배우기를 하기가 좋아요. 확실히 예를 들면 미움이란 단어를 예를 들었을 때 여성들은 살면서 야, 너 너무 미워 이런 게 되거든요. 남자들 사이에서는 밉다라는 단어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냥 죽을래?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미워라는 표현이 분명 어렸을 때 썼을 것 같긴 한데 거의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 어떤 사실 미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거를 그 코드를 통해서 많은 걸 청산에 들어갈 때 남성들은 따라가지 못하는 열등감 속에 있었어요. 그런 식의 어떤 언어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실어내는데 거기서 많은 브레이크를 매년마다 매해 겪고 있었던 거죠.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남자들이 더 많이 인지하지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뭐 말은 맞는데 그 느낌 자체를 캐치하는 데만 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헤라님을 포함한 여자 마스터님들이 이미 박력식을 풀고 있어. 근데 우리는 박력식 하기 전에 곱셈 나눗셈 이걸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곱셈 나눗셈 너희들 당연히 알지 이렇게 하면서 막 진도를 나간 느낌인 거예요. 그럼 자 우리 잠깐만 형 이거 곱하기 이건 몇이지? 이걸 공부하다 보면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챕터를 공부하다가 그러면 아 이제 박력식 다 했으니까 이제는 함수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곱셈 나눗셈 하고 있는데 박력식 끝났대 형 함수래. 밀린 숙제 너무 많은데 이미 진도 다 빼고 있는 거예요. 또 헤라 엄마 또 속도가 좀 많이 빠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각컬 문고리도 잡기 전에 다음 숙제 이미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행 열등이가 포기의 느낌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미 여성들끼리 대화 나눌 때는 야 이 맘이 저렇고 이 맘이 저래 막 이러면서 너무 막 고소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옆에서 보면서 아 정말 유언하다. 나는 맞다 저거 할 때마다 그때 이해하다가 넘어갔고 맞다 저건 듣긴 들었는데 감은 모르고 이런 얘기들이 짝짝 나오면 니네 참 청산을 잘했다. 그때부터 얼마나 열등이를 느끼면서 니네 쭉 청산한 거지 몇 년간. 그렇죠. 그래서 봐봐. 네. 다행히 징계 마스터에 여자만 있고 남자가 없잖아. 그렇죠. 열등이를 안 느낀 거야 저 여자들이. 응? 근데 남자들이 한 명도 없잖아. 어, 뭐야 남자들이 열등이를 쭉 느낀 거야 그나마 알게 모르게. 그리고 지금 요새 좀 가장 그 뭐라 해야 되나 지금 혼나고 있는 남자 아기 원일 아기 그 아기가 그 수행을 나름 잘한다는 무얼이 붙었고 이때는 아기가 저렇게 됐잖아. 네. 열등이는 좋은 것이요 항상 늦게 죽은 그러네요. 형님 짜르면 하죠. 우리 열등이 화이팅! 화이팅! 근데 그 옛날 수행에는 근데 요새 영체마을 되고 나서는 조금 덜하지 않아? 아가? 덜하죠. 확실히 덜해요.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데 역시 여성들이 더 우월한 부분들이 있는 게 영체 딱 오르가즘 딱 느껴주는 센스. 우리는 어? 아 근데 헤라님 저 딱 하시더니 넌 치유부터 해야 되겠다. 아, 역시 난 안 되는구나. 못해도 2, 3년은 또 늦춰지겠구나. 뭐 이런 그 느낌들. 근데 네. 영체 오르가즘이라는 게 우리 아기들이 막 이렇게 그렇게 영체 오르가즘 뭐냐면 성수치가 되게 지독하잖아. 그걸 어떤 황홀경 식으로 해서 그게 뚫어주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오르가즘으로 느끼면서 뚫리는 사람도 있지만 가슴 차크라부터 뚫리는 사람도 있고 그게 다 다른 거야. 근데 그게 좀 재미가 있잖아. 그러니까 헤라 엄마가 좀 재밌으니까 그걸 포커스를 맞춰서 신기하고 그래서 수행 의지를 불태우라고 하는 거지. 우리 아가들이 사실은 문제가 뭐였냐면 그
그 어떤 사랑을 느끼는 그런 게 좀 약했던 거야. 우리 아기들이 어느 부분 그 영체는 사랑이거든. 근데 아까 서울 지구에서 막 헤라 엄마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니들이 뒤에서 막 감동해서 울고 하는 건 이미 영체가 엄청 도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사랑을 느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감성이 있고 막 이러면 이미 영체가 도는 거야. 근데 고정된 관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해줘도 1차크라 뚫리면서 그런 오르가즘 느낄 때 사람들은 되게 애교들은 신기하고 흥분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지. 야, 너 이거 방정식 풀면 엄마가 사탕 줄게. 어, 너 잘했어. 뭐 이렇게. 그래서 그걸 하나의 유인책처럼 그렇게 해. 근데 요즘은 이제 헤라 엄마가 얘기하잖아. 그게 성수치가 뚫리는 거고 성을 인정 안 하는 아기들이.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영체가 도는 특징이 여러 가지 있다. 근데 이제 우리 남자 아가들이 뭐냐면 지금은 이제 그거를 감정을 느끼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헤라 엄마한테 그런 표현 같은 거를 예전에는 안 했단 말이야. 잘 수치 때문에 특히 황준아가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막 하게 되고 아기처럼 네가 막 표현하고 막 시상식 때 막 줘. 이게 영체야. 영체는 기쁨을 막 표현하고 막 사랑을 표현하고 막 감동을 느껴서 눈물이 나고 막 우리 하나 된 기분으로, 이게 전부 영체야. 고차원적인 영체지. 그 오르가즘은 사실 1차원적 영체지. 어? 그 말씀하시니까 좀 기분이 좋은 게 저는 혜란이 강의 들을 때 많이 울었거든요. 고차원적인 영체. 컴베어. 예.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여자랑 남자랑 느껴주는 방식이 좀 다른 거야. 여자들은 감정은 잘 느끼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깊이 들어가는 게 약한 거야. 그래서 그 감정을 쓰는 애고가 잘 드러나질 않고 상대를 이해해주는 방식이 조금 얕어. 상대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어떤 그 배경이나 이런 걸 다 이해해주면서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렇진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 서러웠어, 아팠어 이렇게만 느껴준단 말이야. 근데 남자 아기들 중에 좀 통찰력이 있고 좀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살고 이랬던 아기들은 어떠냐면,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걸 느껴줄 때 진짜 이해받는 느낌이 오거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이 가벼운 이해나 이렇게 귀요미를 떨고 나를 잠시의 위안을 주고 이제 뭐 그런 아기들은 여자 아기들인데, 내가 여자 아기들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내가 진짜 깊이 이해받는 건 남자 아기들한테 이해받는 느낌이 든다. 그건 어떤 감정적인 이러면 아팠죠, 슬펐죠, 힘들었죠 이런 느낌보다는 나의 어떤 무게감, 내가 여기서 일을 하면서 총대 메고 하면서 어떤 느끼는 무게감이랄까, 책임감이랄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남자들은 다 기본적으로 여자들보다 책임감을 더 무게감을 느끼거든. 그러니까 그거 막 이거 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이랄까, 이런 총체적인 어떤 그런 거는 훨씬 이해받는 느낌이 있지 남자 아기들한테 뭔가. 그리고 이런 느낌이야, 여자 아기들은 그걸 소소하게 다 얘기를 해. 그렇지만 남자 아기들은 얘기를 안 해도 느껴지는 게 있지. 별로 얘기 안 해도 남자 아기들은 뭔가 굉장히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표현을 못하는 그 속에 마음이, 나는 윤만하기도 다 알았어. 근데 일부러 표현하라고 내가 더 표현해야 그 아기는 사랑이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도 의강이나 황준이 같은 경우도 나한테 표현을 여자 아기들보다 훨씬 적게 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니들 마음이 여자들보다 더 얕은 건 아니거든. 표현이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할 수 없을 뿐이거든. 내가 그걸 알거든. 알고 있고 나도 똑같이 표현해. 그러니까 여자아기들한테는 걔들이 해주는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고, 남자아기들한테는 내가 그렇게 표현을 안 하는 거. 왜? 본인들이 그런 방식이니까 내 마음을 알겠거니. 그래서 이렇게 어쩌다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마음을 알아주는 정도지. 그러니까 그게 어쩌냐면 나도 똑같이 해, 그 아기한테. 그 아기가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해주고. 윤만하기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갈급하잖아. 너무 표현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이제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하라고 한 거고, 나는 이미 니네 마음을 난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알고 있고 또 너희들한테 그걸 내가 이렇게 전하고 있고 그래서 불만이 없거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한 거고. 그리고 수행의 정도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야. 그렇게 마음을 잘 느끼고, 이것도 마음을 느끼는 거지만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그 입장에 대해서 그거를 충분히 이해해 주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폭이 넓은 이해잖아. 그게 그렇게 이해받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딱 규정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처음에는 머리형이 느린데 나중에는 빠르다가 그거야. 가슴은 늦게 깨어나는데 생각하면서 그 사람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고 어느 부분 진작이 가고 막 이렇잖아. 감정을 너무 참아서 그렇지. 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자아기들한테도 어떤 때는 내가 그 이해 못 받는 마음이 있지. 뭐냐면 어떤 거는 조금 애기 같고 철이 없고 내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주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리고 의존성이 셀 때 막 이럴 때는 아유 철이 덜 들었어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해 아기한테는 이런 부분을 이해받고 이 아기한테 이렇게 하면서 채우고, 우리가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 아가들아. 그러니까 남자 아기들이 감당할 부분은 또 이런 부분이 따로 있고, 여자들이 해줘야 될 또 부분이 있잖아 섬세한. 그건 또 여자 아기들이 하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 이게 훌륭해진단 말이야. 영체 말 자체가 한 사람이 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욕심이 많은 거야. 그렇네. 욕심이 많은 거야. 왜냐면 어느 부분 엄청 엄마한테 인정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왜냐면 많은 부분을 내가 일을 의논하고 임무를 맡기는 자체가 사랑이야 남자아가들한테는. 나도 약간 남성성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지 사랑받는 것 같지. 내가 일에서 배제되면 나는 암만 립서비스로 나한테 사랑해 너는 뭐 최고야 이래도 나는 그건 사랑으로 안 느껴. 일을 할 때 임무가 주어질 때 난 사랑으로 느끼거든. 그러니까 그걸 주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그걸 해내고 영천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축의 역할을 할 때, 되게 필요한 역할을 할 때 거기서 자존감도 올라가고 사랑받는 느낌. 여자 아가들은 거기에 맞게 또 다 사랑을 주고 자기 임무를 부여받고 자기 역할을 하는 거지.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아가들이 욕심이 많은 거야 둘 다. 그래갖고 자기들이 그렇게 잘 채우고 이런 부분을 안 봐주고 그게 열등이야. 너무 잘하고 있어 니네 둘 다. 난 진짜 인정하는데 니네만 인정을 안 해. 뭐라고 하냐면 못 느끼지. 1차크라 안 돌지. 오르가슴이 니네는 귀신 같아. 지적점을 니네는 진짜 그게 부정사야. 지적점을 너무 찾아내서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사실은 어느 부분 되게 인정받고 여자 아가들은 또 그래. 그런 부분에서 열등감을 느끼거든 여자 아가들이. 그런 부분은 니네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영원히 너희들이 그 인정을 못 해줘 그 아가들을. 니네가 인정해야 돼. 니네를 높이 평가하는 거는 내가 말을 안 하면 그거 니네 모르냐? 황준아가 같은 경우는 책임감이 강하고 유능해, 집요해. 본인이 어떤 걸 맡기면 해런마 감동하는 게 힘들다고 하면서 의존성을 안 쓰고 해내려고 해. 의존성을 안 쓰니까 두려움도 커.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게 되게 쎄. 그래서 두려움도 센 거야. 근데 너는 막 너에 대해서 두려움이 세고 막 당연히 두려움이 세지. 책임지면 나가한테 책임 아무것도 안 주고 다 내팽개 지나가는 뭐가 두렵겠어. 너의 그게 엄청난 유능함이거든. 그리고 네가 앞에서 너무 이제 무서우니까 책임지는 게 그걸 못하지만 엄마가 딱 총대에 메고 하자 딱 이러면 너는 필사적으로 돕잖아. 부정성은 쓰지만 그래도 한번 돌입이 되면 막 어떻게든 해내려고 도우는 게 있단 말이야. 무지무지한 긍정성을 써주거든. 되게 유능한 아가야. 그리고 뭐가 있냐면 나이에 비해서 되게 진중하고 통찰력이 있어. 전체를 다 보면서 남들의 역할까지도 이렇게 보고 관찰하고 네가 뭘 해줘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그게 되게 뛰어난 장점이야. 그리고 생각이 어떤 부분은 깊고 인생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여기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초기에 막 네 뜻대로 안 되고 막 열등이로 그럴 때 튀어나갈 수도 있는데 네가 한번 이게 맞다고 믿으니까 그걸 극복하고 이렇게 따라와 줬잖아. 어느 부분은 그런 것들이 진중한 거지 젊은 나이에 비해서 되게 높게 평가하는 거지. 그래서 헤라 마음쇼도 그냥 너를 믿고 확 밀어붙인 거야. 내가 그 생각을 안 했겠어? 만약에 이게 네가 잘 기술적인 부분에 빵꾸 나서 하다가 그냥 방송 끊어지고 이런 생각 안 했겠어? 그럴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럼 내가 사과하고 총대 메고 한다. 한번 성공을 하면 네가 엄청 거기에서 고무가 되고 우리 조직이 일어나는데. 근데 너를 믿었던 거지. 세상에 믿어주는 것만큼 인정해주는 건 없는 거야. 왜냐면 믿어서 안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건 윗사람이 제일 큰 사랑이거든. 아랫사람을 믿어주는 거. 딱 믿고 맡기잖아. 내가 뭐 잔소리 어떻게 했니? 뭐 언제 한번 물어봐? 딱 믿고 맡겨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는 그런 엄청난 유능한 열등이가 있는데 너는 있잖아. 그거 걔는 다 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너 못 느끼지. 너는 벌써 봐도 아까도 방정식 푸는데 하면서 뭔가 완벽하게 이해해야 된다고 자꾸. 조금 특성이 다르고 어느 부분 이해가 안 돼도 그거를 그런 열등이가 있으니까 또 네 우월이가 있는 거거든. 걔를 인정해 줘야 돼. 어느 부분은 그 부분이 부족함이 있지. 그것까지 완벽하게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일장일단이 있고 음향이 있으니까 어느 부분. 그리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잘 느끼고 했으면 네가 이 지경이 됐겠니? 네가 이 지경이 됐으니까 괴로워서 나한테 왔지. 이 지경 안 됐으면 너는 감정적으로 너무 잘 느끼고 여자도 사랑하고 유능해서 살만하면 네가 죽었다 깨라도 나한테 안 와. 삼성전자 뭐 부회장한 것도 있지. 그렇지. 삼성에서 뭐 출세하고 너는 결혼해서 여자랑 뭐 달라나 가정 이랬잖아.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나는 그 열등이가 또 고마운 거야. 나한테 오게 했잖아. 유능한 인재들과 다 큰 결함이 있으니까 나한테 오는데 그 결함이 나한테 어떻게 보면 좋은 거지. 인재들이 그 결함을 자각하고 오니까. 엄마는 너를 그게 되게 인정하고 그 열등이가 어떻게 보면 그 유능인데 그 열등하다고 느끼고 끊임없이 노력하니까 유능해지는 거거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되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인정 안 하는 거지. 너 가만히 생각해봐. 네가 너를 인정하는지 내가 너를 인정하네? 너무 인정하고 있지 내가. 근데 이제 영체발이 되고 나서는 그게 진짜 많이 내려갔는데 예전에는 그게 진짜 너무너무 심했어요. 왜냐면 여기 그러니까 늘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여기는 병원을 예로 들자면 병원에는 무조건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마음 공부를 하는 데니까 마음 공부를 지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 공부를 지도를 하려면 마음을 내가 잘 느끼고 마음을 내서 그 사람이 뭐가 올라왔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병원인데 나는 의사로 선거할 가능성이 없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치 병원에서 병원 전산실장인 거잖아요. 전산실장을 할 거면은 전자회사를 가야지 왜 병원에 있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현실에 꽂힌 거야. 나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너희들의 애고가 그렇게 죽는 거야. 사실은 너희들이 우월이를 쓰고 살았다는 거거든. 하지만 그 우월이를 썼던 게 열등이거든. 한 번쯤은 열등이 아픔을 느껴서 죽어야 되는 거거든. 그거 니들이 그 죽어가는 과정이었는데 니들은 그거를 죽어가는 과정으로 인식을 안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머리를 막 돌리면서 내가 이렇게 인생 안 살았었는데 왜 이럴까? 왜 안 나가고 있지 우리가? 막 부정성도 썼다가 막 아픔도 느꼈다 막 발버둥을 치는데 그 죽어가는 과정인 거야.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거든. 니네가 우월이를 썼기 때문에 계속 우월하면서 야 이 공부가 뭐냐 머리로 다 뭘 풀어내고 그런 게 아니잖아. 우월이가 하는 게 걔가 죽어야 돼. 죽으려면 아파. 열등감을 느껴야 되는 거야. 근데 열등감을 느끼고 싶은 애고가 있어? 없지. 그러니까 본래가 죽일 때 어땠냐면 열등감을 느끼는 상황으로 밀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그 상황에 들어가서 죽고 있었는데 니네는 그걸 모르고 안 받아들이고 계속 그런 거야. 근데 나는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얼마나 빨리 죽나 보고 있는 거야. 저걸 빨리 죽으면 빨리 유능해질 테고 안 죽으면 계속 지랄할 텐데 어떡하나 이러고 보고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니네가 포기만 안 하면 깨어나니까 포기 안 하고 하니까 깨어나잖아. 그러니까 영채님이 딱 맞게 오잖아. 오고 또 니네가 일을 하고. 예. 그렇잖아. 그 의강이도 마찬가지야. 의강이도 내가 진짜 높게 평가하는 게 뭐냐면 진중해. 나에 비해서 신중하고 이제 그거를 단점으로 생각하자면 이제 조금 이렇게 한 발 늦을 수는 있지만 빨라갖고 성급한 판단으로 잘못되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 진중하게 이렇게 사물을 보고 사유하고 좀 나이에 비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좋았던 게 깨달음에 대한 의지가 강하니까 포기를 안 해낸다는 거. 그러니까 몸이 너무 망가져서 내가 사실은 너에 대해서는 되게 걱정을 하고 얘가 이게 공부가 근데 워낙 의지가 확고하니까 포기는 안 할 것 같고 네가 그리고 이제 분석력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해주면 그거를 되게 차근차근 분석해서 머리형 아기들한테 얘기를 또 잘 해주고 그런 부분이 되게 우월하고 또 하나는 가슴형이야. 머리형 같으면서도 머리형 같으면서도 가슴형이라서 내 입장도 공감하고 어떤 부분은 사람들을 대할 때 치지 않으면서 잘 그거를 해주고 아, 진짜 안 치면서 잘 해주고 또 하나는 살 쓸 때도 네가 잘 써. 수행 지도할 때는 또 어떤 수행자들이 이렇게 딱 칠 때는 날카롭게 치면서 주기돼 그게 또 올라오지 않게 하는 엄청 그것도 능력이야. 유능이야.
막 치면서 막 분별을 일으키면서 하진 않거든. 수치가 심한데도.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장점이 있고, 또 하나 내가 얘기했을 때 네가 어떤 부분에 이렇게 관념이 오려고 해도 내 말이 맞다는 게 머리로 납득이 되면 그걸 하려고 한단 말이야. 되게 똘똘한 거지 어느 부분은. 그러니까 너는 머리형이라고 막 못 느낀다고 하지만 나는 아 그게 순간순간 감정만 무뎌져서 덮어서 못 느끼는 거지. 마음은 되게 섬세하고 둘 다 그래. 섬세하잖아. 그래서 저게 몸이 치유돼. 둘 다 그거였던가. 몸이 안 좋으니까 그 막히니까 못 느끼는 거지. 가슴이 막혀있던 게 아니었던 게 니네 둘 다. 그러니까 저 강의는 특히 심각하게 저 몸이 안 좋다 저게 막 이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제 깨어나니까 봐봐. 깨어나니까. 그리고 네가 열등이를 안 느낄 수가 없는 거야. 네가 우월이로 살려고 열등이 안 느끼려고 막 S대도 가고 한 거 아니냐 막 악착같이 공부하고. 아 열등이를 깨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필연적인 과정이야. 그래서 엄청 인정하니까 내가 옆에다 둔다는 건 인정하는 거야. 상의하고 일도 많이 시키고. 이거 인정, 최고의 인정이야. 내가 인정하는 거. 이뻐하는 것보다 더 큰 인정이 일 시키고 옆에다 두고 이렇게 말하고 이러면 어떠니? 이렇게 상의도 하고 이게 가장 큰 인정이거든. 그리고 그거를 한 거야. 엄청 인정했는데 우리 아기도 뭐냐면 그게 욕심이 탐욕인 거지. 자기가 안 되는 것만 붙들고서. 저도 그 저기 황진이처럼 병원인데 뭐라 해야 될까 사무 행정 뭐 이런 의사가 아니라 니네가 그게 이제 불배심인 거지. 어떤 부분은 모든 게 다 그 조직에서 필요한 거고 또 그렇게 그 마음 느끼고 인정하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도 때가 되면 할 텐데 니네가 그 욕심이고 죽어가는 과정이었던 건데 엄청 나는 인정하는데 니네가 열등감 느낀다고 할 때마다 내가 좀 이상하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도 상담을 하는 시대가 이제 왔잖아요. 상담을 딱 하는데 대부분 여성 이제 참가자니까 제 기준에서 볼 때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다 잘해. 참가자한테 뭐 이렇게 교만심을 쓸 여지가 없는 거야. 이미 너무 잘해. 우리가 이게 아우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진짜 잘하셨어요. 저 그거 한 3년 걸렸는데 그 말밖에 그러니까 칭찬과 인정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교만심을 쓸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상담받는 사람들도 인정받는 거 같고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잘 느끼고 한다는 게 그 느끼는 놈이 또 애고잖아. 그래서 서울 지역 리더 아기들도 그렇고 엄청 자기가 잘 느끼고 잘한다고 하거나 못한다고 하거나 할 때 내가 보면 다 웃기는 거지. 그게 도토리 키 생긴겨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보면 웃기는 거지. 잘한다 우쭐거리는 애고로 보이고 우월이로 못한다 열등이 애고 똑같은겨. 벌써 어느 정도 도가 되면 그런 판단을 안 해. 그거는 내가 판단할 경지가 아닌 거야. 본래가 보고 그리고 내가 판단해서 조금씩 깨달을 거다. 그것도 다 헛짓이야. 본래가 정확하게 자기 때 깨닫게 해줘. 내가 할 범위 밖에 있는 거야. 내가 어느 정도 됐고 내가 언제 깨닫고 내가 이만큼 됐고 이런 거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잘하고 있다 우월이 느끼고 못하고 있다 열등이 느끼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아가들아 그거는 본래의 몫이야. 다 맡겨야 돼. 영채님한테 맡기면 나도 그래. 뭐 예전에는 빨리 공부되고 지금은 그걸 다 맡겨버렸어. 내 때가 되면은 이걸 완전하게 해주려면 지금은 아직 뭔가 더 해야 할 숙제가 있으니까 이렇구나. 그건 열등해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요때는 요럴 수밖에 없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우박도 한번 맞아주고 그래야 이렇게 단단하고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래야 진짜 도인인데 이미 판단하고 열등하다 우월하다 그 열등하다 때문에 기죽고 나 이렇게 잘 느껴 하면서 막 할 때 그게 열등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이미 다 틀린 거지 거기서 보면 내가 볼 때는. 근데 너희들한테 그걸 얘기해도 니들은 못 받아들여. 해나님 우리 위로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시간이 흐르면 아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때는 거기 빠져있을 때 모르는 거야. 맞아요. 그때는 아무리 안 들려. 얘기를 해도 그래도 뭐 못 느끼는데 위로가 안 돼. 니들은 집착을 잡고 있잖아. 느껴야 돼. 그리고 여자아기들하고 비교는 오직 느끼냐 못 느끼냐 이것만 하고 있으니 다 우는데 안 나니까 자기 뺨을 때려가듯이 울어야 되는데 막 꼬집고 막 안다 분노가 올라와야 되는데 근데 나는 그거는 너희들하고 격하게 공감하는 게 나도 6개월간 못 울었어. 근데 정말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옆에서 다 울고 있는데
처음에는 막 우는 게 짜증이 나더라. 그래서 왜 울고 지랄이야 이것들이 이러고 나가서 개분노를 풀었는데 그다음부터 슬슬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왜 나는 눈물이 안 날까? 다 그렇게 쳐다보고 난 맹수맹수인데 막 너무 오열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나 진짜 6개월간 못 울었어. 그리고 막 우는 게 나중에 부러워서 정말 별짓을 다 했다니까? 그게 막혀버린 거지 차크라가. 그래갖고 나중에 우리 그 강아지가 탈출한 다음에 내가 울었거든. 그러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슬퍼지면 좋았어. 그래서 그거는 격하게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그것만 갖고 니네는 이제 그것만 열등이니까 그것만 갖고 비교를 하는 거야.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분노도 잘 올라와야 되잖아요. 분노도 살기 잘 발산해야 되는데 분노도 안 올라오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 관련된 거 어머니 관련된 거 두 개 이제 틀이 있잖아요. 어머니와 관련된 걸 풀어야 되는데 분노가 안 올라오니까 황준이가 저한테 먼저 수행했으니까 조언해줬던 게 그냥 형 그 감기 걸린 것도 엄마 탓이라고 그러죠. 그럼 뭐 올라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목이 오빠 목 아파 엄마 탓이야 뭐 이렇게 했는데 안 올라오는 거죠. 네, 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좀 그 부분이 나는 조금 뭐를로 봤냐면 그 니네가 열등감을 느낀다는 자체가 이미 어느 부분 애기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나를 황준이 웃겼던 게 오 100개를 뭐가 나가. 이때 얘는 너무 신기한 거야. 그게 한 번도 못 느끼다가 여자 마스터 느끼는 거를 그때 막 좋아했던 걸 보면서 내가 아 이야기들의 고충을 그때 내가 알아. 아 엄청 느끼고 싶었구나. 정말 느끼고 불감증한 자들이었어. 둘만 온거 말하는 거야. 둘만 알냐고. 야 그거 아까 무슨 얘기였어? 형 알아? 몰라. 난 요가했어. 음악 감상했고 오늘도 뭐. 네, 근데 그 멋지 기사 보면 원강님도 요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느끼는 그 답답함과 그 막 그 열등이가 사실은 그게 청산 대상이 그걸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답답함으로 저희 느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자각을 해야 되는데 자각보다는 그게 너무 세게 올라가 딸려가면서 그게 막 진짜 열등이라고 하면서 막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그 오리엔테이션 할 때요. 딱 얼굴 딱 보면 그 두 번째 오리엔테이션 할 때 보면 아, 잘 안 될 분들 딱 얼굴 보이거든요. 그러면 너무 그 공감해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처음엔 잘 안 돼요. 근데 제 추정컨대 제 파동이 리얼했을 거거든요. 너무 잘하니까. 정말 세상의 모든 초점은 나한테 와. 내가 정말 100% 공감해 줄 수 있다. 초점 위로 나도 잘했으니까. 그래서 여자 아기들이 이 말을 하더라고 나한테. 혜라님 부정숙수는 초점은 전부 은강이나 황준이한테 보내면 승내로 간대. 자기들은 안 되는데 정말 열등감 처음 느껴봤어요 하면서 귀신같이 내려버린대. 그게 뭐냐면 너무 이해받은 느낌이 오는 거야. 너희들이 얘기해주면. 근데 여자 마스터는 아무리 이해하는 척을 해도 그걸 왜 안 느껴지지? 원래 잘했으니까. 원래 자기들은 그러니까 왜 안 느껴지지? 뭐 이런 거를 아 원래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공감받은 느낌이 없잖아. 근데 너희들은 그거를 너무나 이제 자기들의 경험으로 이렇게 해준 거지. 그러니까 쑥 내려온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게 이해 공감 능력 아니야. 열등의 공감 능력. 그 자신 있어요. 정말 그거. 야 그래서 니네가 사실은 그게 그 열등이를 버린 거지. 나는 사실 그 열등이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 어느 부분이 다 있잖아. 그 열등이가 있기 때문에 우월이도 있고 그 열등이가 막 애쓰고 막 어? 하려고 하고 막 그게 이쁘고 나는 그래서 다 모든 아기들이 다 어느 부분 도토리 키재기로 누 잘났다 못났다도 그거 장난이지 다 똑같은 거고 어느 부분을 다 인정해. 근데 너희 둘이에 대해서는 내가 엄청 인정한다고 난 생각하는데 니네 맨날 열등하다고 그래갖고 내가 그러니까 오직 딱 그것만 비교한 거야. 느끼느냐 못 느끼냐. 왜? 집요하게 그것만 비교하는 거야. 딴 거 비교를 안 했고 못 느끼는 열등이가 비교하니까 머리로 우리가 이런 우린 장점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또 좀 2등 3등이어도 괜찮아 라고 설득을 해도 잠재의식에서는 전혀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걔가 열등이가 올라왔으니까. 여긴 병원인데 의사가 될 수 없어. 의사가 될 수 없어. 왜 나는 총무과장이고 얘는 전산과장이고. 그럼 우리는 여기 왜 있는 거야? 그 병원장은 의사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병원장 못하는구나. 오늘도 프린터기를 고쳐야 되고. 그럼 나 하도 문제 갖다 와야 되고. 아이고 미네 정말. 그랬어요. 예, 요새는 그랬구나. 많이 내려가긴 했는데. 그 요새니까 어떤 그 흐름이 이제 바뀌면서 저희들도 여성 마스터를 대할 때 진짜 뭐랄까 기꺼이 막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뭔 얘기해주면 고맙고 물론 또 이게 건들질 때는 분노도 올라오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저희가 그분들을 볼 때 느낌이 바뀐 게 있어요. 여자 마스터들도 너희들을 볼 때 훨씬 없으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어느 부분 일처리 막 저번에 그 의관 일처리 할 때 막 황준이 해줄 때 그러니까 아 필요한 존재구나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자기 열등 인정하는데 왜냐면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면 내 열등한 부분이 쉽게 좀 인정이 되고 또한 저 사람 내가 아무리 우월이가 있어도 저 사람 없이 내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상대를 인정해 줄 때 내 우월이도 좀 겸손해지고 이렇게 되잖아 서로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이 다 그거를 느껴서 보완을 하면 이게 정말 환상의 팀이 되는데 고집 부리고 그걸 인정을 안 할 때 열등이 인정 안 하고 내가 혼자 다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 열등에 빠져갖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느낄 때 그때 참 그게 조직이 완전 망가지는 거야 한두 사람이 뛰어남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 사랑으로 되는데 그 사랑은 서로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자기를 인정해야 그 다음에 남도 인정이 되고 그리고 서로서로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걸 고맙게 여기고 그래서 나는 사실은 아가들아 모든 게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남의 마음 느끼는 것만 마음이 아니라 밥 하는 것도 마음이야 프린터기 고치는 것도 마음이고 야 뭐 아마 여기서 의사만 있어 전산과장 총무과장 없으면 병원 돌아가냐? 니네는 진짜 거기만 메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관념으로 진짜 중요해 야 전산과장 총무과장이 더 중요할 수 있어 전산에서 돈 계산 안 되고 못 받으면 이게 모든 게 중요해 그래서 내가 너희들 급여 책정하고 그럴 때도 주방팀이나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아웃사이더처럼 일하는 그 아기들에 대해서 하나도 차별 안 한 게 다 그것도 마음이고 마음은 똑같고 소중해 내가 지금 아기들한테 그 징계받은 아기들한테 화내는 거 딱 하나야 다 소중한데 왜 무시하냐 이거야 다른 마스터 아가들의 마음을 내가 너희들을 무시하고 야 니네는 뭐 그렇게 별로 뭐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하지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지 않잖아 주방팀도 되게 중요하잖아 밥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모두 다 소중한 마음인 걸 인정해야 되는데 왜 분별내고 무시하고 수치주냐 이거지 필요하지 않은 마음은 없는 거지 다 그게 마음인데 딱 어디에 한정돼 있냐면 어쨌든 내 에고를 버려야 되면 알아차려야 되니까 그 느끼는 거를 이제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딱 한정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위 자아 에고가 요거만 중요하다고 느끼면서 분별심을 내면서 자기 열등이를 공격하고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헤라 엄마도 예전에 스승 역할 할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통찰이 덜 했던 거지 머리로 많이 강의를 하고 요렇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어떻게 브이로그 하고 내가 온갖 마음을 쓰면서 모든 마음이 다 아름답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지금은 다 소중하잖아 하다못해 운수화가가 그 귀요미 떠는 것도 별거 아니지만 그게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고 행복을 주고 모든 게 소중하다는 걸 지금 몸으로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로 이렇게 마음이 어떤 요것만 마음이고 느껴지는 것만 마음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상대를 인정하고 내가 어떤 조직에서 맡은 바 역할을 정말 사랑으로 할 때 그 마음이 진짜 이쁜 거 아니겠지? 크게 보면은 모든 게 마음이 아닌 게 없잖아 우리가 우리가 다 마음 덩어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장 나한테는 내 제자라는 소중한 마음이잖아 나는 스승이란 마음이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뭐 따지자면 한없이 많은 마음인데 그 많은 마음 중에 너희들이 이제까지 그 못 느끼는 마음 하나 붙잡고선 계속 그랬던 거야 나한테는 너희들이 너무 필요한데 총무과장 뭐 전산실장 뭐래도 뭐 그걸 안 해주면 어떡할게요 컴퓨터 안 해주면 어떡할게요 너무 필요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너희들이 자꾸 우리가 하는 역할은 열등해 막 이랬던 거야 어느 부분은 그러니까 필요 없는 마음은 없고 가장 그러니까 혼나는 마음은 뭐냐 마음을 무시하고 수치주고 어떤 마음이든 소중한 도반의 마음을 수치죠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건 스승의 마음을 수치주는 것보다 더한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걸 누누이 맨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제일 그렇고 자기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수치주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나보다 뛰어난 일을 하는 도반이 있어 아 고맙게 여겨야 되잖아 내가 역할을 덜 하는데 아우 저 사람이 해주니까 내가 좀 너무 미안하다 혜진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이쁘게 보는 거야 나는 이거라도 해야 돼 이게 뭐야 그래도 내가 이 조직에 도움을 주겠어 내가 좀 부족해 이러면서 열등히 예쁘게 쓰잖아 그치 그게 얼마나 이쁜 마음이야
근데 너희들이 나 열등하다고 나 무시하는 거 아니? 하면서 막 오히려 무시하고 하니까 그 마음이 미운 마음이라 내가 뭐라고 하지? 어떤 우열을 가리니 언제 해라 엄마가 그 우열을 가리지 않고 수행지도 팀 메인으로 해서 니네 마음을 막 그렇게 했던 거 그 과정이 있어야 니네가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행지도 팀이 일도 제일 많이 하고 힘들었잖아. 그걸 막 에고들을 죽일 때 그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제일 걔들이 이제 고생했고 그러니까 걔들도 이제 좀 이 영체마을 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편해진 거야. 힘들었지. 지금은 이게 영체마을 되면서 자기들도 이해받는 느낌이 들고 되게 하나 된 느낌이 예전엔 총 때맨 느낌이 막 드니까 너무 힘들고 쟤네도 그랬을 거라고 무섭고 공격당하는 거 근데 지금은 지네들도 편하고 너무 좋은 거야. 요새도 힐링사 하면서 너무 좋은 거지. 그렇게 소통하고 싶고 자기들도 그런데 근데 어느 정도 그 마음을 조금 느껴줘야 소통이 가능하니까 그 과정이 필요했던 과정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인정 안 하는 아기는 없거든. 다 인정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그리고 표현해도 너희들은 그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너희들이 지경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분별심을 내니까 할 수 없는 게 그게 깨져야 되는 거였고 그 과정이 이제 필요했던 거였고 열등감이 좀 분리가 되고 인정받는 마음을 좀 많이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수행지도 팀 분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서 그 고충이 있었는지도 많이 느껴지고 고마운 마음이 정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뭐 부탁하면 특히 뭐 일과 행정 처리 이런 거 부탁하면 당연히 제가 뭐 해야죠. 그 느낌이 제 안에서 올라오고 그 전에는 뭔가 불편함 이런 게 있었는데 비협조적인 애고가 한 바퀴 돌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 느낌으로 바뀌었더라고. 그래 그게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지금 서울지구가 저렇게 힘든 게 뭐냐면. 서로 다 이렇게 다 내가 할 거는 기꺼이 도와주겠어. 그러면 그게 일이 일로 안 느껴져. 내가 해줄게. 막 이러면 되게 행복하게 돌아가. 그러니까 미디움 팀 보면 그렇잖아. 내가 해줄게. 쉽게 나와. 누구든지. 서로 안 하려는 게 없어. 근데 서울팀은 별거 아닌 것도 이게 미움으로다가 해주기 싫은 마음을 쓰니까 막 그게 엄청난 일거리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고 행복하지 않은 거지. 그걸 가장 원하는 거지. 그 뭐냐 봐.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 한 3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아가들이 다 특기가 있잖아. 각자 다. 이게 몸 뭉치면 어떻게 되니? 안 되는 게 없는 팀인 거야. 다 돼. 뭐든지.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게 자체 해결이 되고 도와만 주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인정하고 남을 인정하면 되는 거야. 우열 없이. 그리고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부심 갖고 하면 되고 내가 조금 남보다 조금 약한 역할이다 싶으면 고마워하면 돼. 이 조직에서 저 유능한 사람들한테 도움 받는구나. 그러면 한 팀인 거야. 한 팀인 거야. 누가 우열도 없고. 헤라 엄마는 그래서 너희들을 그렇게 성장시키고 그 팀플레이로 이 세상을 바꾸는 거야. 왜냐면 이제까지 깨달은 스승들이 다 혼자서 가르치고 제자들은 그거를 그냥 받아왔지 이렇게 팀플레이로 뭔가 이렇게 세상에 이 마음을 전하고 이런 어떤 지금 현대사회의 그런 미디어나 매체를 통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런 얘가 없거든. 예. 그거를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현대에 접목을 시키고 나 혼자는 힘들잖아 그렇지? 너희들의 그 팀플레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고 그거를 주도하고 해서 새롭게 개혁하고 세상을 영체의 주도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사랑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지금 용병을 키운 거지. 이 남성들 입장에서 남성들에게보다는 주로 저일 수 있는데 체험. 체험의 그 시즌이 막 지나갈 때 야, 나도 왜 체험 그 견성부터 시작해서 뭐 한 번 아예 꿈도 못 보고 뭐 이거 뭐 그때 그 열등감은요. 말도 못해요. 체험 하나만 있어도 내가 상담할 때 할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한마디만 해줘도 왜 이렇게 보는 그 시선이 있는데 그거 하나가 없으니까 그 넌 좀 있잖아. 예, 네, 저는 하나 그거 예, 네, 예전에 한 1분 정도 이게 초기 반문점 비슷한 거 있었는데 그 뭔가 이렇게 각성이 오고 이게 모든 게 완벽하구나 느껴졌는데 막 눈물이 나는데 저는 그것도 풀러가야 되는 줄 알고 감정 올라왔다가 뭔가 그걸 막 가다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상담받아 보니까 그게 초기 반본 체험이다라고 해서 갔던데 그거를 응급 상황에 써먹자 저도 체험이란 거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뭐 형은
깔끔해.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늘 대량 발산을 했을 때 뭔가 정말 환희와 함께 사랑의 마음을 가득 찬 거잖아요. 어찌 보면 저는 저의 색깔대로 그 어떤 행복을 라는 극한 환희를 느꼈던 것 같긴 한데, 우리 막 그 견성 체험 막 진행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느꼈던 것과는 좀 다르니까 아 좀 뭐랄까 자괴감과 함께 많이 힘들었죠. 그게 이제 뭐냐면 사람마다 체험이 많은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체험이라는 게 뭐냐면 열등이가 사실은 너무 열등하니까 그 체험을 통해서 조금 용기를 얻고 그런 의미가 커. 그러니까 혜라 엄마도 어쩌냐면 초기 때는 체험을 많이 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체험이 없어. 그리고 그런 체험하는 그 놈 자체가 빙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지금은 그냥 아예 그런 체험이 아니라 그냥 알므로 오는 거지. 그냥 뚜렷하게 그냥 이 세상이 그냥 다 허상인 거를 그냥 알고 명체로부터도 무슨 소리나 뭐 이상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각을 얻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범한 상태가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 맨날 얘기했잖아 체험에. 근데 너희들이 뭐냐면 체험을 안 해본 사람 그게 너무 대단한 거지. 야 만약에 저 아프리카 토인이 우리나라에 그 뭐 수정과 식혜를 안 먹어봤어. 다 먹어봤대. 그럼 그게 뭐 대단한 줄 알고 막 그게 뭔데 막 이런 거랑 같은 거야. 막상 근데 정화나 그 애들이 막 별거 아니네. 그게 뭐 손놈을 하나 손놈을 하나 사 먹은 거 뭐 이 정도예요. 그 정도야. 그거 걔들이 뭐야. 그럴 때는 그 체험하는 의식은 더 고차원의 의식이고 현실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나 이런 걸 쓰는 의식은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 야 그 체험 현실도 체험이야. 이게 환상이요. 그 환상 안에서 그런 체험을 하는 거야. 현실도 체험이다. 현실도 정답이네요, 체험이야. 그래. 네. 맞네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나도 예전에는 한때는 체험에 그게 무게를 뒀는데 체험을 100번 하면 못하냐. 내가 진짜 체험을 온갖 환상적인 체험을 하는 걔 누구요? 그 사람. 그 사람 어? 나이 60 먹어갖고 피자집 알바하고 돈이 없어갖고 식구들 다 굶겨갖고 다 부인 이혼하고 자식들 다 대학도 못 보내서 버림받고 그리고 온갖 현란한 체험은 다 있어. 정말 말로 들으면 그거 한 놈이 누구냐. 내가 열등이지. 현실에 무능할수록 체험을 많이 한다. 현실에서 이룰 힘이 없으니까 현실에서 온갖 체험 다 하는 거다 얘기해줬거든. 그 우리 아기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산상적인 체험보다 더 공부된 거 뭐냐면 현실에서 내가 어떤 창조를 할 수 있을 때 그런 체험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밥을 해서 밥상을 이렇게 20가지 반찬 나오게 차려서 먹는 사람과 내가 상상 속에서 그렇게 반찬 만들어서 먹는 그거를 꿈꾸는 사람과 누가 유능이야? 실제 처림. 실제로 현실에서 어떤 걸 이뤄야 되는 거야 영체 마을이. 그리고 이제 그걸 넘어서서 진짜 기적과 신통이 영체 마을 한 바퀴 도니까 호소리 들으니까 막 병도 낫고 막 이것까지 가려고 하는 거야. 그 체험의 단계는 가장 낮은 단계야. 하는 놈이 그게 빙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실을 이루는 게 더 높은 수준의 단계야. 온갖 체험을 했는데 그래 현실에서 아무 무능해갖고. 어? 사실은 의식 수준이 성공한 사람들이 높은 거야. 현실에서 뭘 창조해냈잖아. 네. 이게 체험이잖아. 근데 이게 의식으로 한 거지. 그게 몸뚱아리로 했다고 보냐? 스티브 잡스며 뭐 그렇잖아. 네. 뭐 그런 사람들이 링컨이며 이런 사람들이 의식으로 한 거잖아. 몸뚱이로 했어? 육체는 다 똑같이 했는데 그치? 그걸 실전에서 써먹으니까 그게 훨씬 더 고차원의 뭐야 용체마을은 지금 거기에 도전하는 거야. 옛날에 머리로 할 때는 머리로 어떤 체험에 매이고 아직 도인이 아니지. 현실에서 이뤄내야 도인이고 그 진짜 도인은 뭐야. 현실에서 일 범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를 직접 영체의 힘을 체험시켜주는 거야 이제. 그랬을 때 남들이 다 내가 못하는 걸 하니까. 하지만 그런 체험은 의식의 변형으로 누구나 하는겨. 우리 아기들은 지금 현실에서 이루는 힘, 유능이가 있고 어떤 부분은 현실에서 많이 그런 거 경험을 하고 일을 이루고 했기 때문에 그런 열등이가 막 그런 체험을 하지 않는 거야. 그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야. 그래서 체험을 부러워할 건 없어.
단지 니네가 이게 있지. 몸이 이제 니네 열등이는 내가 보기에 몸이 문제라고 생각했거든 나는. 몸이 이렇게 안 좋은 거 이렇게 막혀 있고 그런 부분 그게 열등이는 왜냐면 그것 때문에 공부가 이게 느낌도 약한 거고 그것 때문에 네가 현실에서 고통받고 있고 일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으니까 그게 몸치유가 중요한 거지. 내 입장에서는 뭐 니네가 체험을 하고 안 하고 별 의미가 없어. 그렇군요. 현실이 체험이다. 그렇지. 지금 헤라 엄마의 이 설명을 만일에 한 2, 3년 전에 들었다라면 어쩜 우린 또 다른 방식으로 교만해졌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참. 지금은 너희들이 알아들을 만하니까 네.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났고 그걸 노연할 만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돗닦는 사람들의 함정이 그거야. 그 체험 하나 붙들고서 거기 스님이 거기서 앉아서 맨날 그 얘기를 무슨 도움이 있니? 그런 체험하는 게 사실은 세상 사람한테 사랑 한 자락 주고 감사 한번 느끼는 것만 못하지. 누구의 아픈 사람 차라리 어디 가서 지게를 저기 뭐야 폐지를 주셔서 돈만 원을 갖다가 맛있는 빵 하나 사주는 게 나은 거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게 사실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누구한테 도움이 돼? 자기 위안 그리고 자기가 좀 어떤 세상 사는데 조금 어떤 그런 체험이 어떤 일말의 희망이 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영채님의 사랑 측면에서 볼 때는 저는 땅콩이 불과한 거고 그거 하나 붙잡고 그렇게 산 건 인생 낭비야. 그러니까 그런 누군가 수행자가 있다면 그 체험 붙들고 그렇게 산속에서 그런 수행자가 있다면 내가 하산하거라 이러고 싶어. 하산해서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돈도 좀 벌어다 주고 아픈 사람도 좀 봉사도 좀 하고 네가 그렇게 살아라. 우리 영채 마을이 실질적으로 도움 주는 그런 단체가 돼야 돼. 그런 체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 아픈 사람 공감을 해주고 그치? 실질적으로 돈도 벌어서 해라마는 돈도 주고 싶고 진짜 너무 주고 싶은 마음이 커. 그리고 병도 진짜 치유해주고 싶고 그걸 자꾸 키우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그래야 그게 진짜지. 그런 체험시켜갖고 뭘 얻을 게 있어. 거기만 매여갖고 생업은 다 포기하고 이게 이 현실을 갖다가 꿈같은 현실을 즐기러 왔는데 거기에 또 망상을 떨고 도로 다니면 그럼 진짜 도인이 아닌 거지. 그래서 그 도에도 차원이 있는 게 없고 우리는 그 도를 더 뛰어넘어서 이제까지 그 모든 도를 뛰어넘어서 현실을 완전히 기적같은 세상으로 바꾸려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야. 남자들이 갖고 있는 그 수행과 관련된 여러 그 망상적인 열등감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향후에 오는 남성 수행자들도 그러면 이제 평등의식에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주면서 각자 열등감을 다 해결하고 있구나 이제 뭐 머리로든 마음으로든 알고 시작을 하면 소모적인 번뇌는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니들 알다시피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남존여비가 깔려있지 않냐. 그 열등감은 남자들이 느끼는 열등감보다 어느 지경인 줄 알아? 엄청 심해. 네, 그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중요한 테마인데 좀 제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또 그게 여자들은 우리의 이런 걸 모를 거야 막 이러지만 여자들이 그 남자에게 느끼는 열등감은 내가 여자니까 또 그건 또 잘 알지. 엄청나지. 그냥 존재 자체로 열등감을 일단 먹고 들어가 남자는. 야 내가 이 타임에서 또 남자 수행자가 느끼는 열등감을 얘기한다면 나는 여자 스승이 느끼는 열등감을 얘기한다. 남자 스승은 수염 길러서 이렇게 쓰다듬기만 해도 다 존경을 받아. 진짜로. 남자 스승이라는 나이든 남자 스승이라는 것만도 먹고 들어간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나는 이미 여자고 나이가 젊고 어느 부분은 이러면서 벌써 그런 부분에서 예전에 참 그거로 열등감 많이 느꼈어. 그런 부분에서 그냥 무시가 들어오거나 그냥 인정을 못 받는 여자 열등의 관념이 물론 그렇게 하지만 그게 있지. 여자로서 열등이. 그러니까 그게 제자만의 문제가 아닌 거야. 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자 그가 아무리 스승이라도 이 세상의 관습이나 문화에 매여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면서 그것 때문에 인정 못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절치 부심하고 이빨을 갈고 더 수행한 것도 있지.
인정 못 받는 그런 것들. 무조건 인정 못 받는 여자라서. 그래서 세게 있지. 사회적. 그러니까 그 열등이라는 게 사실은 필연적인 거야. 모든 애고는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네요. 어느 위치에 있던 어떤 살던 다. 그걸 그냥 그래서 우리가 열등이 아픔을 인정하고 영체께 맡기는 거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갖다가 계속 그걸 해결하려고 할 때 어리석어지는 거지. 그냥 받아들여야 돼. 내가 그 부분을 인정하고 맡기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기들 10년 넘게 되고 있는데 못 가르친 것 같다. 나 공격하면 뭐 할게요? 그냥 아예 무능한 스승입니다. 인정 영체예요. 이유가 있겠지요. 하면서 영체께 맡기는. 애고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도력이 더 높아지면 어떤 세상이 나를 더 기다리고 있을지. 나는 사실은 되게 인생이 모험으로 살고 싶었거든. 근데 지금 도인 돼서 나는 원 없이 그렇게 살아. 왜냐면 인생이 모험이 되려면 날마다 바뀌어야 되잖아. 네. 삶이. 그거 얼마나 불안정하냐. 내가 한번 얘기했지. 아랍인한테 시집갈 뻔했다. 왜 인생을 모험하고 싶으면 어떻게 살까 막 궁금한 거잖아. 거기 가서 또 조금 살면 또 다른 게 궁금해서. 그러면 인생이 되게 불안정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있잖아. 한 사람이랑 꾸준히 어떤 인연을 만들어서 홀에 묵었을 때 그 행복이 있는데 또 신선한 것에 대한 갈망도 있잖아. 근데 이 돌을 닦으면 그런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 너희들하고 홀에 대해 묵은 것도 있지만 날마다 새롭게 살아. 너희들이 존재가 바뀌잖아. 내가 바뀌고. 날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면 사는데 너희들을 예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너무 인생이 이게 멋있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난 많이 드는 거야. 그러네요. 그렇지. 그리고 내 인생이 계속 앞으로 진화해서 다른 세상을 계속 살 거거든. 늘 똑같은 짓을 하고 안 살 거거든. 나는 인생이 그냥 모험이고 앞으로 내가 어떤 우주에 있을까? 그래서 이 마음 공부가 너무 난 좋고 멋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냥 어떤 그 뭐 다른 사람과 같이 살고 뭐 어떤 다른 경험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주 자체가 내 우주가 이렇게 변하면서 이게 일반인도 이 말을 인식할지 모르겠어. 우리는 알잖아. 달라져 왔고 존재가 변해 온 걸 헤라 엄마가 변한 거 니네가 변한 걸 스스로도 알고 우리가 지금 영체 마을도 얼마나 변했어. 문화나 이런 게. 근데 또 그 모든 취업은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이게 좋은 거야. 그렇게 살기는 진짜 어려운 거야. 그렇게 못 살아. 보통은 막 실직 나서 버리고 나면 또 새로운 거 만나서 아 근데 그 오래 묵은 그런 맛은 또 없거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러니까 날마다 더 나아질 거는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멋있는 공부란 말이야. 그 열등이는 참 좋은 거야. 그래서 난 열등이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완벽하고 완전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 더 나아질 필요도 없고. 근데 열등이가 있어서 뭔가 이 열등이가 노력하고 그래도 나아지는 삶을 꿈꾸고 그리고 이 열등이가 있어서 남의 열등이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어. 내가 열등이 없다면 이해를 못할 거야. 부족함이 없다면. 그치? 그래서 그 열등이가 아름다운 거라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난 열등이도 기쁘게 받아들여. 그리고 난 이렇게 생각해. 내가 열등이가 없고 완벽한 스승이라면 내가 이렇게 사랑을 못 받는 될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제자들을 잘 이해를 못할 것이고 나는 혼자 완벽한 존재로 구름 위에 앉아있고 어허 니네 왜 그러냐 이렇게 구름으로 올라와라 막 이럴 테고 공감을 못할 테고 같이 인간적으로 부딪히는 이런 게 없을 것이고 그리고 내 아픔을 토로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고 이런 마음을 못 일으킬 것이고 나는 외로울 것이고 너희들도 어떤 부분은 그냥 저 헤라님과 우리는 존재가 달라 이렇게 느낄 거고 거기서부터 단절이거든. 우리는 서로 같은 존재야 이렇게 느껴야 돼. 같이 열등의 아픔을 같이 공유해야 우리는 다 같이 열등한 거기서 위안을 얻는 거거든. 근데 그게 없으면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거야. 열등이가 없으면 버림받는 거야. 말하자면 외로워지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열등이를 다 만든 거지. 그래서 대통령이나 왕이라 할지라도 그 열등이가 있어서 내가 그 열등이로 누군가를 의존하게 만들고 다 의존하잖아. 높은 사람도. 그럼 인간은 그렇게 설계돼 있는데 뭐. 그래서 아름다운 겨 열등이는. 돈은 아름다운 거야. 인간적이라서. 그래서 완전해지면은
아주 아주 아름다운 세상은 뭐냐? 나 이렇게 생각해. 아주 아주 인간적인데 아주 아주 신비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허상의 존재도 아니야. 헤라 엄마가 되고 싶은 존재. 아주 아주 인간적이라서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얼굴도 보고 막 애기 같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친구처럼 노는데 아주 아주 신비해. 그래서 못하는 게 없고 기적도 일으키고 나한테 다 해줄 수 있어. 친구 같고 근데 아주 인간적이야. 너무 아름다운 존재지. 그게 인간성과 신성을 다 가진 스펙트럼이 아주 넓은 도인이 되고 싶은 거지. 인간적인 아픔도 계속 공유를 하고 나는 그런 아픔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친구가 되겠어? 친구도 되고 아기들이 힘들 때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사실 원거풀 가서도 열등감을 느낄 상황이 매우 많았던 게 여성분들은 한 번 딱 자리 잡고 앉으면 두세 시간 그냥 풀거든요. 우리는 2분, 3분이거든요. 와 했는데 엔진이 꺼져버렸어. 어떡하지? 나가자. 그런 상황들이 계속 초반에 반복되니까 감정이 잘 안 올라온다는 게 많이 그때 좀 어처구니가 없고 남들은 막 한 번 자리 잡고 앉아서 수다도 떨고 또 확 풀고 막 잘하더라고요. 우리는 간만에 한 두어 달만에 한 번 딱 감정 올라왔을 때 뭔가 그걸 달려갔는데 눈 여는 순간 꺼져버리고 엔진 꺼졌다. 그걸 살려보려고 막 댐 정상까지 막 뛰어다 딱 엄청 살았어. 막 풀다가 10분 했는데 또 어떻게 너무 평온해져 버리는 거야. 아 이렇게 평온해지면 안 되는데 분노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또 갔다 올까? 아니 너 어떡하지? 이러다가 니들이 그거는 나중에 개그로 만들면 되겠다. 코미디로 니네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심하게 올라와서 거기에 함몰되는 사람의 반대급부로 니네 너무 참아서 그런 거지. 근데 헤라님도 처음에는 잘 안 올라왔어. 한 몇 년간 진짜로 거의 그거 우는 데 아주 6개월 걸렸다니까. 그런데 이제 몸 치유하고 몸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근데 어느 순간 열리니까 걷잡을 수 없이 열리더라고 나같은 것도. 그러니까 니네도 그런 날이 와. 걷잡을 수 없이 열려. 그 미치고 팔딱뛰는 거지. 맨날 아프고 맨날 미치겠고. 니네 좀 그런 요새 느끼지 않냐? 맨날 아프고. 그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오긴 와요. 근데 그게 한번 오고 나서 다시 또 좀 다치는 시즌이 또 오고 또 말도 안 돼 열려서 막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고 또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열리는 거야. 나중에는 24시간 아파. 엄청 괴로워. 그 제가 한 1년 전쯤인가 그거 있잖아요. 예전부터 이제 마스터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수행 모임 전날 몸이 아프다. 아, 근데 그 1년 전에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우리도 아파! 아프거든! 나 수행 모임 전날 때 아파. 이번에 사행이 마지막 날 아파. 막. 와, 근데 정말 얼마나 깊은 건지. 와, 진짜. 이게 아픈 거야, 그거. 니네 간절했구나. 네. 아, 이제 그게 부러운 거예요. 아니 4박 5일 때 아프다는데 아픈 건 잘 모르겠군요. 4박 5일도 그냥 야 너는 아가 너는 맨날 아파서 그런 거 아니야? 위장이 맨날 소화가 안 돼서? 소화는 늘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네. 늘 아프니까 막 그 느낌이 올라와서 괴롭다는 거 진짜 공감이 안 됐었거든요. 알고 나니까 네, 되게 좋았었고 지금 이제 아 이게 더 심해지면 정말 힘들겠구나 점점 이런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 엄청 힘들지 몸이. 주기적으로 가끔씩 확 좀 열려서 너무 많은 그 괴로움과 수치가 올라올 때 아 여자분들은 이 느낌을 그렇게 오랫동안 느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이렇게 진심으로 좀 존경하는 마음도 올라오고 아 내가 어떤 거로 까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더 세게 올라오면 좀 분리가 어렵겠구나. 중간에 갑자기 풀러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조금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풀러갔다 올게요. 이렇게 가는 거구나. 왜 이거 하나 풀러가지? 했는데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가 되는 게 잘하는 거지. 세월 시간이 지나고 감정선이 살아나면서 여성들에 대한 이해가 제일 먼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힘든 시절에 수행 지도팀이 앞 선두에 서서 그 많은 책임들을 짊어지고 갔던 것들도 지금 와서는 너무 막 짠하고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도와주고 싶고 그 마음이 막 많이 들고 그랬어요. 그래 그 아기들이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또 남자들 이제 도움을 받는 시기가 온 거야. 그래서 지금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많이 이제 마스터하기 때 열렸으니까 좀 쉽지. 수행자들도 이제 거의 다 이제 다 알아듣고 막 같이 막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다 같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